안녕하세요, 리볼입니다. 오늘 얘기해볼 작품 속 이야기는 작품 화산귀환의 청명이 사파였다면 라는 주제로 세 가지로 나누어 얘기해보려 합니다. 이 영상은 철저히 주관적인 생각으로 만들어졌으며 웹소설 기준으로 검존 실대까지 포함해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외톨이. 청명은 타고난 재능과 노력으로 그 누구도 범접하지 못한 절대고수로 일반인 마음을 이해하긴커녕 오히려 밝고 열시하며 수틀리며 위아래 할 것 없이 대가리를 깨버리던 천성이 사파에 가까운 인물입니다. 근데 다행히 어릴 때부터 화산에서 성장하며 아버지와 같던 청진의 보살핌으로 조금이나마 이타적인 마음을 갖고 사람의 도리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마교와의 전쟁에서도 많은 공적을 쌓았고 죽어 환생에서도 좌절이 아닌 희망으로 망했던 화산을 다시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화산이 아닌 어디 이름 모를 사파 무리 속에 성장하였다면 오직 자신의 욕심이 중요한 사파 기질이 더욱 커져 옆에 그 누구도 두지 않고 모든 사파 무리를 씹어먹고 다닐 뿐만 아니라 정파 최대적이 되었을 것이고 환생한 현재 시점에서도 자신이 약하여 죽은 것이다, 더 강해져야 한다 라는 마음만 남아 훨씬 더 고독한 외톨이가 되어 강함만을 추구하였을 겁니다. 그리고 저도 구독수가 빨리 오르지 않아 사파로 흑화할 것 같으니 사파가 되지 않게 구독을 눌러주세요. 두 번째, 적과의 동침. 현재 환생한 청명이 정파를 대표하고 있다면 사파에서 태군 장일소가 사파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장일수의 강함은 현 청명조차 어찌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 청명이 사파의 무인으로 환생하여 장일수와 같은 진영이 되는 순간 분명 처음엔 싸울 것입니다. 둘 다 누구 밑에서 말 잘 듣는 타입이 아니니 서로 위에 있기 위해 필연적으로 싸우게 될 것 같은데 지금처럼 당장 죽이기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닌 서로의 전력을 파악하기 위한 싸움을 하고 일시적인 동맹으로 같이 활동할 것 같습니다. 청명은 자신을 죽인 천마의 부활을 대비하여 장일소를 고기 방패로 활용할 것이며 장일소는 청명의 강함으로 정파를 무너뜨리는 무기로 이용하는 등 일시적인 동맹으로 서로를 이용하다 둘 중 한 명이라도 먼저 목적을 이룬다면 가차없이 뒤통수를 치는 말 그대로 적과의 동침을 유지하는 관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이 되던 정파 입장에서는 최강 최악의 동맹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천마에게 또 패배. 웹소설 내용 중 항주의 마교가 바로 되어 사파의 무인들이 힘없이 죽어나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나온 내용이 사파의 기운 자체가 마교의 기운에 약한 모습을 보인, 즉 상성 자체가 사파는 마교를 이길 수 없는 구조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명이 사파 진영에서 천하 제일인이 되었어도 힘의 크기와 상관없이 천마에게 질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혼자였던 청명은 이 사실을 알기 어려웠을 것이고 그 상태로 더 강한 힘만 추구하다 다시 만난 천마에게 두 번째 패배를 겪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게 천마와의 첫 싸움에서 천마를 이기지 못하고 패배하여 환생했을 때 천마가 세상을 지배 혹 멸망시킨 세상에서 환생하는 불상사가 생겨 천마와의 싸움이 더욱 힘들었을 겁니다. 지금은 그나마 천마를 쓰러뜨려 웃고 떠들며 천마와의 싸움을 준비하지만 사파 소속 청명이었다면 처절함과 암울함이 가득한 청명을 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화산 귀환 청명이 사파였다면 이라는 주제로 얘기해 보았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청명의 행동이 하도 사파와 다를 게 없어서 한번 상상해서 얘기해 보았습니다. 혹시 다른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